지난달 11일 새벽 4시 40분경 한 남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방 하나만 든 채 외출을 하는 남자. 남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시간 뒤 그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미 도주를 준비하고 대비했던 사람이거든요.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던 당일 도주해버린 피의자. 사업하는 사람을 가장한 위법과 편법 사이를 넘나드는 일을 하는 사람? 로비도 많이 하고요. 진짜 아주 그냥 그 가는 곳마다 돈을 그냥 빼낸 거죠. 막무가내식.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천억 원대의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바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입니다. 현재 공개 수배가 내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 회장은 라임의 자금을 이용해 적대적 M&A, 즉 기업 사냥을 해온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라임 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종적을 감춰버린 김봉현. 그는 어떻게 법원과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18일, 취재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을 찾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그는 손목에 차고 있던 위치 추적기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때 경찰도 왔다 하고 소방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옆에 집이죠. 네. 조만간 집은 그 옆에 집 있어요. 그 밑에서 신호가 잡혔다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기의 신호가 잡힌 건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경. 결심 공판을 1시간 반 정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주 당일 새벽 CCTV에 목격된 김봉현 전 회장. 자택을 나서는 그 옆에 누군가가 동행합니다. 바로 김 전 회장의 조카입니다.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인근까지 조카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놓았고 사전에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을 해당 경찰서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체 답변을 못하게 해놔가지고 못해요 저희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 취재진은 범죄학 전문가와 함께 도주 당일 CCTV에 찍힌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분석했습니다. 저 서류는 무엇인가를 예, 뭐 자신의 뭐 재산 관계든 아니면 뭐를 지켜야 할 뭐 어떤 예, 문건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집에 있다가 새로 갖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것들로 생각되네요. 이 교수는 그의 도주가 즉흥적인 게 아닌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 것들은 뭔가 다른 곳에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저 모습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 저 휴대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력자들이 거기에서 숨겨주거나 뭐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제2의 장소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나름대로 자신감 아닌 자신감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인은 그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도주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봉현 아는 사람들은 100% 도망간다. 언제인지 몰라서 그럴 뿐이지. 무조건 도망간다. 평소 스타일도 그렇고 조금 들은 얘기도 있고. 아마 결심 공판에서 검사 구형이 만약에 20년 넘게 나오면은
아마 보석 중이어도 아마 경계도 심해질 거고 보석 취소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설신공판 전에 저렇게 도망가려고 일부러 다 저렇게 짜놓은 것 같아요. 그의 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라임 부사장과 도주를 했던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야, 여기 올라가다가 그랬어. 여기 올라가다가 잡힌 거야? 야, 뭐 택시 기다리다가 그랬는데 뭐 걷다가 뭐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잡힌 거야. 아, 여기 전봇대 저기 잠깐 여기 어디서 그랬니? 아... 여기서 나와가지고. 경찰은 당시 그의 도주 행각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통신수가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사할 것을 예상하고 휴대폰 우리 그 칩 빼고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게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방법을 다 깨틀고 있었어요. 검거 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봉현 전 회장. 검찰은 그가 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90억여 원의 별건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 남부지법은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당시 영장 판사의 짧은 기각 사유만을 보내왔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이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혐의 사실은 보석 결정 훨씬 이전에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법원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지금 이 죄가 한 죄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 죄가 아니고 여러 개의 죄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 사유가 있다. 이거는 또 전혀 별개거든요. 이거는 기존 재판하고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그 범죄 자체가 다르니까. 이 새로운 구속 사유는 또 새로운 구속 사유대로 이게 진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지 다시 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허점을 지적합니다. 이유들 보시면요. 여기도 오류가 있어요. 중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인멸이 없다? 이건 사실 문맥상 논리적으로 안 맞죠. 더군다나 이분은 도주하다 잡히신 분이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실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거 역시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에도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개인 소유의 대포폰 두 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또다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큰 증거거든요. 대포폰을 사용한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반드시 수반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검찰이 파악을 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검찰이 지난 10월 26일에도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냈지만 법원은 결국 그가 도주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용했습니다.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주하고 나서 무슨 뒷북인지 보석 청구를 바로 인용해줬어요. 야, 이거 보고서 저는 아, 이상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사흘 전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변호인단이 대규모 사임을 한 겁니다.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이미 어떤 이제 변호인으로서 이제 형사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들이 일을 다 진행했던 상황이고, 근데 갑자기 이제 사건 초반이면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판 들어가기 전이면 아니면 공판 중간이라 해도 그런 이제 변호사를 사임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지금 결심을 앞두고 이제 그 대규모 변호인단을 다 사임시켰다는 거는 통상 형사 재판을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변호인단이 사임한 이유는 뭘까?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TV 조선에서 나왔는데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 계신지? 아, 지금 안 계세요? 사장님도 안 계세요? 그래요. 사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당 법무법인은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에 기존 변호인단은 전부 사임해달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김봉현의 도주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통신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한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영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영장을 기각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간지 지금 행방조차도, 김봉현의 행방조차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범죄자를 빼돌린 거 아닙니까?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A판사.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영장판사의 인연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님도 그 영장 전담판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그 어떤 그 학연이나 이런 거에 연루돼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그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B 변호사는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A 판사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에 두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관 예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과 관련돼서 보석 취소에 대한 청구를 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1주, 2주 계속 연기된 것도 석연치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그래서 일반적인 그 판사의 판결과 태도하고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지켜본 라임 피해자들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범현을 도주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냐. 뭐 당연히 이렇게 피해자들은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회사 좀 님 좀 데려왔는데 TV 조선에서 나왔거든요. 죄송한데 저희 맥주를 가는 거예요. 아니 제 전화 너무 안 받으셔가지고. 아시잖아요 상황이. 맥주 안 하신다고. 아니 저기 다른 건 아니고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예 만나 뵙기란 좀 도가 계셔가지고 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변호인단에는 판검사 출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사건을 맡아온 대형 로펌이 포함됐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를 대리해온 김정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을 보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금융 사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범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거의 대형 로펌에서 이런 사건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관례상으로 알고 있는데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로펌이나 뭐 큰 로펌들이나 그 또 저명하신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변론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보석으로 풀려나고 결국 도주까지 한 김봉현 전 회장. 그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나인 일도 방금 하고 있어. 검찰 물을 거야. 그 계통에서 차관하고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인 통해서 검찰 일을 계속 본 거야. 나한테 돈 지원을 계속 받고 차관. 그리고 2014년도부터 그 제 계좌로 한 달에 기본 1000에서 2000만 원씩 계속 넘어가. 전화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막 허세를 부리고 누구 안다 누구 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좀 안 믿는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누구 진짜 보여줘. 오. 데리고. 그럼 10명을 헛봉을 떨어서 한 명만 보여주면 그 9명 다 믿게 돼 있거든 사람은. 몇몇 지인들은 그의 소개로 정계 인사를 직접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장관에 있었고 국회의원인가? 그분 진짜 봤잖아요. 이랑 둘이 가서 만났고, 예, 수석도 만난 거고, 네. 예,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다. 과거 라임 사태 피해자가 공개한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에서도 김 전 회장의 정관계 인맥이 언급됐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분이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은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좀 네. 만나는 네트워크 쪽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심 키고 야,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하면 이분이 다 나갔었어요. 실제 녹취에 등장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 술값 등 총 3,600여만 원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자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금융사건이 발생을 하려면 누군가 뒤에서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과감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 많은 기간 동안 이런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되고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제재나 통제는 없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 라임 펀드를 그렇게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잡혀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좀 명백하게 파헤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21일째. 그렇다면 김봉현,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팔당에서 뭐 보트 타면 서해로 다 넘어가니까. 자, 뭐 중국은 코로나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해상 공항 애들이 너무 경계가 심해갖고 밀항이 잘 안 된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간다면 러시아 뭐 그쪽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빠져나가 외국으로 도주했을 거란 겁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그 저기 혹시 배 타고 저기 바다로 나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네, 전혀 안 돼요. 아, 여기 뭐 저기 그 선착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네, 배를 댈 수 있는 건 없어요. 2019년 12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부산에서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 전직 경찰은 팔당대교 인근에서 밀항을 시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서해로 빠져나갔다 뭐 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배 성능들이 좋아서 배 타고 가면 동남아 어디에든 일주일 이내에 다 도달이 돼요. 밀수 밀항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트라이앵글 지역들이 요즘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필리핀 루손섬 북쪽하고
중국 홍콩하고 대만 가오슝 사이에 보면 삼각지 형태의 바다가 있거든요. 조그만 고기잡이 배들을 가지고 그냥 수시로 사람들도 많이 실어나르고 그래요. 도망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반면 아직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머물며 밀항을 할 기회를 살피고 있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이와 같이 좀 더 신빙성 있는 그 밀항 브로커들을 확보를 한 이후 또 그 해군이라든가 해경의 이런 감시망이 좀 느슨해진 이후 또는 여론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진 다음에 다시 또 밀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지난 3월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재개 신청서. 그렇지만 검찰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대놓고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그 사기극을 벌인 제도권 금융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규제나 재판이나 심판을 해야 될 기관들이 전부 한통속인 거예요. 방관하고 있던 어떤 금융감독기관들, 사법기관들 이런 분명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좀 응어리가 좀 풀리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김봉현뿐 아니라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도주 중입니다. 이들이 도피를 하며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도 모두 피해자들의 것입니다.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이 대형 금융사가 이 라임과 같은 회사의 상품을 왜 대규모로 대신 판매해 줬는지 이 과정에서 이 김봉현을 비롯해 이 라임 관련자들이 로비를 받은 권력자들이 비호가 있었는지 등 이 수많은 의혹은 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탐사보도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